김태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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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선 이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그만두신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습니까? 예, 이제 조금 한 넘은 1년 됐습니다. 1년 됐습니까? 예. 그 이제 법관 생활을 몇년 하셨습니까? 아, 제가 변호사를 처음에 좀 했었습니다. 잠시 하다가 한 4년 했나? 그러고 나서는 2000한 헌재 근무 연구관도 좀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10한 3, 4, 아, 10, 아, 계산이 어떠도 안 됩니다. 10한 6, 7년 했는 것 같습니다. 17년, 그러니까 18년? 변호사 생활 한 4년 하시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시 또 후에 법관 판사. 생활 한 16년 하시고 다시 나오시게 된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부산지방법원이나 이런 데 계실 때도 이제 글도 꾸준히 쓰시고 이렇게 했는데 좀 소신 발언을 계속 했었는데 그게 법원에서는 좀 눈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요즘에 기류도 많이 바뀌고 해가지고. 예. 뭐, 처음에는, 제일 처음 시작한 계기는, 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엉거리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막, 우라가 치미는. 근데 이게, 우라가 치미면 어디가 소리를 질러도 되고, 아니면 뭐 술을 한잔 마시고, 뭐 이렇게 어울려서 노래라도 한번 부르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거는 소질이 없고, 예. 우라는 치미는데 뭔가를 뿜어내고 싶은데, 그 뿜어내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결국 글을 썼죠. 이제 예. 그게 기사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뭐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는 그 이제 아주 어려운 그 당시에 이제 사법고시를 언제 됐습니까? 제가 96년도에 합격했으니까 제가 저도 조금 늦게 된 편이거든요. 서른 이제 갓될그 무렵 서른 이제 우리 나이로 서른 좀 됐을 그때 그때 그러면 됐습니다. 한 300명 뽑은 시절이었습니까? 500명, 저희 때 이제 처음으로 500명 뽑았습니다. 예. 그전까지 300명 하다가 제가 28기인데 사법연수원. 그때부터 500명 뽑았습니다. 500명 뽑으면서부터, 아, 이 친구들이 함량 좀 떨어진다 이러면서 약간 이 눈총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예. 사실 뭐 이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되게 이제 그 법원이라는 데가 좀 어려운 데지 않습니까? 어려운 예. 데니까 되게 이제 법관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존경심이 대부분 시민들이 다 갖고 있을 거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예.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국 사건들에 대한 판결 이런 것이 흔들리면서 이제 법원에 대한 그런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손상이 된것 같은데 법 쪽에 계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신 거가 있으십니까? 그뭐 굳이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대통령에 의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고 예. 그러고 나서 나타난 어떤 법원들의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는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많이 실망도 하고 또 이렇게 좌절도 하셨을 겁니다. 아마 뭐 좌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내 스스로가 어떤 뭔가 잘못돼서 좌절하는 것보다도 내 나라가 내가 터전을 잡고 있는 이 사회에 어떤 가장 공정해야 될 기관, 국가 기관, 판단 기관이 왠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 인상을 받을 때, 그러면 내가 이발 딛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게 개개인의 어떤 좌절로 왔을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을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대법관들 이름을 직접 이제 이 지명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방송을 내거나 이런 것은 내 생에 아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뭐4.15 총선 재검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법관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좀 실망스러워가지고 그래,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요즘에 구글 검색을 해보면은 재검표 한참 진행될 때 특정 대법관의 그 성함을 이제 호칭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방송들 내보는 걸 보고, 야, 이게 정말 참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민주주의란 것이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또 법이고, 이제 그런 박사님, 부분에, 그, 저기, 예. 대법관, 그, 함자를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 조재현 대법관님을
아니 뭐다 마찬가지죠. 뭐다저 마찬가지지. 6월 28일 날 그런 인천 연수원 재검표에서 천대엽 대법관도 아, 뭐 그렇게 예. 하셨고, 그다음에 양산을이라는 인데 또 조재현 대법관, 아, 또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비례대표는 재판을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민유숙 대법관,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선거소송 과정에서 나오시는 그 대법관님들의, 대법관들의 아, 행동이 예. 그렇게 공부를, 이제 너무나 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법이라는 것을 최고 정점까지, 이 법관으로서의 경력상의 최고 정점까지 올라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 예, 뭐, 저, 예. 국민들 눈에 보일 때는 공정한 것처럼이라도 그렇게 행동하셔야 되는데, 마치 예. 이렇게 이제 누구의 어떤 주문을 수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저분들이 이제 연배나 또 법조인 경력이나 이런 걸 미뤄볼 때 저렇게 행동해서 되느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정에 대한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침해될 때는 좀 이렇게 분노도 느끼고 예, 또막 뭐, 화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그 함자를 여쭤본 이유는, 예. 제가 우선 말씀하시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 못했고, 또 어떤 아.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예. 사실은 그 선거재판 과정에서 대법관님들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 상황 파악이 좀, 모르시구나. 예, 예.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무슨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가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뭐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면 뭐 재검표 과정에서 이제 그 촬영을 허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효표와 유효표를 그런 처리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법원에서 그 확보하는 감정 목적물입니까? 감정 목적물 숫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뭐 민유숙 그런 대법관은 뭐 1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을 맡아 가지고 뭐 이런 특별한 설득 논리가 없이 그냥 재판을 진행을 할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야 이게 저분들이 대법관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아, 뭐 제가 선거소송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제 나름대로 이렇게 학습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모으는 게좀 부족해서 예, 제가 고민을 했지만 알겠습니다. 예.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은 저도 확실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공정해 보여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그렇죠. 제가 예. 물론 공정한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공정한 것이 중요한데 공정한 것이 본인 그 판단하는 사람의 어떤 내심의 공정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예. 봐서 공정하다고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만약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지적돼야 될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이다. 보이는 공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사 말씀을 생활을 한 드리고 16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큰 시국 사건이 아니라도 이제 그런 사안건별로 재판을 하실 때는 내부적인 그런 기준이 타인의 눈에 비칠 때 오해가 있도록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지침이나 다짐 같은 것은 분명히 있으셨죠. 예, 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법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일단은, 뭐, 형을 정하는 문제에서도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또, 뭐, 민사 문제에서도 기본적인 법률은 다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판결로서 작성이 되어서, 그게 혼자서 사건의 당사자한테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이 선고되면은 바로 모든 등록하는 그 순간 바로 모든 법관들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내가 그 판결을 작성해서 법원 시스템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될 의무가 있고 등록하는 순간 모든 법관들이 보기 때문에 그 모든 법관들에게 공개된 그 판결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의심, 불편한 의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여지는 어떤 공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많은 법관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태규 변호사님 말씀은 그한 16년 정도 법관 생활하시면서 이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그 판결문 자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학자로 보면 논문이 공개되는 것과 똑같지 예,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 일종의 내부 견제 기능이 계속해서 작동이 되는 거죠. 본인이 법과 그렇죠. 예, 양심에 맞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예.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일단 신급도 있으니까 뭐 1심에서 판결을 써도 바로 그 2심으로 넘어가니까 예. 2심 판사가 봐서 이런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나, 이 사람이 판사 맞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판결이 나온다면은 그건 바로 자신의 명예하고도 관련된 당장 문제고, 나오겠네요. 예, 그게. 바로 나오는 것이라서. 그래서 바로 신급과 관련돼서도 나오고, 그리고 3인 합의 재판부의 경우에는 한 명이 잘못 생각해도 두 명이 바로 견제를 할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세 명이서 토론하는데 내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라도 내 스스로 충분히 리서치를 하고 판례 같은 걸 검색해서 오류가 안 생기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의견을 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시스템으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때로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할수 있는 어떤 틀을 자기 어떤 정치적인 가치관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오로지 자신의 소신, 아니면 오로지. 자신의 좀 과도한 철학, 이걸로 가지고 다 덮어버릴 때, 그걸 무시하고 그 틀을 깨버릴 때, 그때 생기는 게 이제, 그때가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참 대법관들이 참뭐 이런 판사들이나 대법관들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요. 뭐 보면은 이제 또 징용공 문제에 대한 판결도 대법관 네. 한 분의 어떤 소신 판결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그냥 뭐한 2, 3년 정도 그냥 한일 관계의 파국 국면을 예, 갔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신 그, 것 중에 소신, 예, 말씀하시죠. 예, 아니, 그, 지금 징용공만, 오늘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 그냥 판사 생활 좀 알리신다 생각하시고, 예. 그래서 갑자기 그 징용공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제가 책을 쓰면서 그 책에도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한 적이 그책 있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이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디서 맞습니다. 나왔습니까? 출판사가 아, 그 글마당에서 나왔습니다. 글마당에서. 예. 예, 그래서 그 책에서 언급을 했고, 그게 아마 기사화돼서도 그때 제가 재직 중에 있어서 예. 기사화돼서도 나왔었는데, 그게 오롯이 그때 당시 어떤 얘기했었냐면은 그 처음 최초 그 대법원 판결, 1심, 2심에서 나온 판결을 무시하고 최초로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 합의로 그걸 1, 2심 판결을 깰 때, 예. 그때 주심이었던 대법관께서 건국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그러셨던가, 예. 하여튼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파기되어서 2심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 대법원 올라오면서 전원 합의체로 이렇게 가서 전원 합의해서 그걸 완전 그 결과를 뒤집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걸 보면서 법관이 건국할 마음을 가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안 되죠. 그거는 다분히 개인적인 철학이죠. 예. 법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라 예. 그랬는데, 그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소신을 투영해서 그걸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더 이상 법관으로서 본분을 지킨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거는 법관으로서의 선을 넘어서는 거다. 그리고 더군다나 대법관이라는 직위에 있는 분이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국제관계를 엉터리로 만들고 하는, 그거는 뭐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만약 바른 판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저는 뭐 문제는 안 삼겠습니다. 문제는 안 삼겠는데, 일단 그런 법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그 판단한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은 바람직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관에서 기본적인 본분은 잃어버리신 것이다라고 저는 그 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제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님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한일 징용공 문제, 그 예, 문제에 대한 맞습니다. 예. 이제 말씀이 이제 법관은 그 법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관이 재량을 발휘해서 해석을 할수 있지만 그것을 예. 벗어나서 뭐 건국하는 심정으로 이번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파국을 가져왔는데 제가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것은 법관의 그 판결 하나가
나라를 이렇게 엄청난 그런 혼란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이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된것 같아요. 아, 이 법원의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예. 그렇죠. 예. 영향이 크죠. 뭐 당장 뭐 우리는 지금 겪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일도 겪었었고, 예.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전혀 소생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정치적으로 완전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대법원 가서 생명을 새로 받아가지고 여당이 후보로까지 가는 경험을 봤지 않습니까? 그게 판결이 가지는 힘이죠, 그게. 그래서 예. 결코 법원의 어떤 비중이나 법원의 판결이 가지는 힘은 무시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더 헌법과 법률에 엄격히 기소돼야 되는 거고요. 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과 법률과 법관의 양심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죠? 저는 때로는 그 얘기도 합니다. 책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양심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제 혼자의 독단적인 생각은 아니고 실제 그 독일 헌법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양심을 넣고 싶었는데, 거기서도. 예. 양심을 넣고 싶었는데, 이 양심이 때로는 강조되다 보면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게 되어버리거든요. 예. 물론, 정상적인 표현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고, 일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헌법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양심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거기에 도면은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방점을 두다 보면은 그 양심이 때로는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 아니면 이념적 소신, 이런 것들인 경우들이 많고, 그걸로 치환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예. 치환시켜서는 그게, 이제 그 정치적인 양심은 굉히 파괴적이고 괴물이거든요. 뭐든지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맞습니다. 걔네들이 바로 헌법과 법률을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로지 자신의 소신만 남게 되는 거고, 그 소신으로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쓰게 되는 거죠. 예. 결국에는 그게 법관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거고 법치주의를 깨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너무 뭐 이렇게 기초적인 얘기인데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간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예, 전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1심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포죄죠. 공포죄. 예, 공포죄는 1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고 2심에서는 또 유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통해 그거를 뭐 파기환송이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어쨌든 법원 대법관의 판결에 따라가 정치적 책명을 얻어서 결국은 20대 대선 후보까지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제 살아오면서 이 법을 뭐 아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재판거래 이런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걸. 왜 그러냐면 법관은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그 이해 당사자들하고 판결을 앞두고는 식사도 하지 않는 그런 맞습니다. 아주 엄격 네, 그리고 맞습니다. 웬만하면은 외부 사람과의 동석하는 그런 기회도 의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가지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수도성처럼 살아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재판글에 이제 의혹이 이제 일기 때문에 그 사건은 처음에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게 제가 이 얘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했었는데요. 개인적인 에피소드로 여기저기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걸 국민적 관심사가 당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란 큰 정치인이 지금 1심에서는 무죄였죠. 근데 2심에서 유죄가 되어서 이제 사실심에서는 유죄가 유죄로 이제 정해졌는데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었죠, 그때 당시에. 이게 너 어떻게 생각하니? 뭐 저도 법관 생활을 상당히 했고, 그리고 뭐 법조인으로서는 경력은 더 기니까 당연히 저는 뭐 자신 있게 그거는 사실심에서 사실 확정 부분은 이미 다 끝난 거라서 법리적으로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끝난 거다. 대법원은 지금 법률심이라서. 중요한 것이 20에서 완전히 사실 확정이 된 거라는 이야기시죠? 이게 어차피 사실 확정 2심까지 사실심까지만 할수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 확정을 했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전의 선례들은
무조건 다 유죄로 판단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확정은 2심에서 끝났고, 2심에서 끝난 사실 확정에 대해서 이전의 선례들은 다 유죄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당연히. 유죄다. 예, 그렇게 생각해서 대법원에서 법리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갑자기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표현이 있죠. 뭐 사수해서 뭐 괜찮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게 예. 뭐 말씀, 적극적 의지가 없었다. 거짓말을 한 예, 적극적 의지가 적극적 의지가 없었기 없다. 때문에. 뭐그 제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저런 이유들, 새로운 법리들을 들이대면서 그걸 결론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법리가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법리대로 갈 거고, 2심에서 사실 인정은 끝났으니까 이 사람은 정치생명 끝났다 그러고, 제가 굉장히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주변의 동료들하고 얘기를 해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법관들은 뭐다 그건 끝나는 사건대로 이렇게 생각을,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그렇게 났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저를 이제 의심하죠. 제 법률적인 지식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제 동료들이, 그러니까 법관이 아니 비법조인인 동료들이, 저 예. 친구들, 옛날 친구들이. 근데 저 친구는 왠지 그뭐 법조인 생활을 거의 한 20년을 넘게 했다는데 저거 하나 못 맞힌다. 약간 얘가 좀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받으면서 굉장히 황당했던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바꿀 거라고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근데 그 바꿨다는 것도 지금 권순일 대법관님이 그 주도가 됐다라고 일단은 지금 언론에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권순일 대법관님이 그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는 그 법리를 그대로 지키셨거든요. 근데 유독 거기 와서 왜 바꾸시냐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그게 정치적인 사건이고 대형 엄청난 사건이죠. 그 건물급 그 예. 정치인이 걸려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더더욱 조심해야죠. 더더욱 의심을 안 사고 혹시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사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여지는 공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보여지는 보여지는 공정이. 공정에 대해서 전 관심이 없이 그대로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물론 그게 재판 거리가 있었다 없었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최종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모든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법률가로서는 미리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은 적어도 의혹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은 스스로 자초했다. 대법원, 대법관들이 스스로 자초했다. 그런 정황이면은 어느 국민들이 나서서 의심을 안 가지고 갸우뚱 안 하겠냐고. 그 이제 근데 법률가들하고 되게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이제 그런 그 조심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데 대부분이 그게 이제 행사법 체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그렇죠. 여기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정은, 왜냐하면은 이게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은 우선은 이쪽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저쪽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그게 어떤 양 당사자가 당사자화 되어서 서로 변론 과정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탄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증거들은 그 증거만 가지고는 사실 확정을 하기에는 좀 주저를 힘들다 하죠. 이야기죠. 예, 그래서 서로 굉장히 서로 탄핵을 하면서 깨지는 증거들이 생겨나고 힘을 여전히 가지는 증거들이 버텨주고 이러면서 그 증거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낼 때그 증거들을 가지고 사실 확정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 이전 단계에서 섣부르게 이제 얘기는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그게 기본적인 법률가들의 그게 이제 습성이죠. 법률가들은 기본적으로 뭐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이렇게 판결해야지 않아야 된다. 그런 소신이 굉장히 강하신 거죠. 예. 다 그렇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고, 그리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상당수의 법관들이 그렇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이재명 후보가 2020년도에 그런 7월 무렵이죠. 그런 무죄 취지 판결이 이제 내리기 전에 법원에 들어가는 장면이라든지 법원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언어적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무리 범죄자라도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지만 뭐 손을 뜬다든지 입술을 뜬다든지 그런 게 예. 비언어적 표현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와서 보니까 마치 그 판결 결과를 예상이라도 한 듯이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가고 나오면서도 막 감격해 하지 않고 옅은 그런 웃음을 띠고 이런 걸 보면은 참
그참 담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재판글의 의혹 같은 게 계속 불거져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아, 저분이 이제 미리 그렇게 결과를 알았나 이런 의심도 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김태규 변호사님이 그동안 그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글의 의혹에 대해서 쓰신 글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2심의 사실 확정이 끝난 다음에 대법원으로 이제 그 사건이 갔을 때 그때 전원 합의체로 그 사건이 그 이관된 것 자체에 대한 것을 상당히 이제 좀 궁금해 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시청자 설명해 주시죠. 우선 그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재명 후보가 선거 당시에 나왔던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얘기는 듣고, 뭐 이런저런 또 소문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여기서 말을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참, 그런 정황들이 좀 많이 의심을 가지게 한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당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뭐 아주 뭐 이렇게 아주 태연하게 그래서 사람이 저렇게 자기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이게 대법원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한 명의 판사나 아니면 세 명의 판사로 이루어지죠. 사건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1심에서 한 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재판을 단독 재판이라고 그러죠. 단독 판사, 단독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독 재판부에서 한 판결은 2심 지방법원.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2심을. 지방법원 항소부라고 해서 거기는 판사가 3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그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2심을 하고 나서 거기에 불복 있으면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1심에서 3명이 한 재판은 2심을 지방법원 항소부로 가는 게 아니고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3명이서 하고 그다음에 그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불복 있으면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위에서 항소 1, 2심에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대법원으로 올라온 상고심이 있을 경우에 그걸 전부 모든 사건을 다 전원 합의체로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보내면은 그 수만 1년에 수만 건의 사건이 올라옵니다. 그걸 대법관들이 처리를 다 처리를 할 못합니다. 수 없죠. 예. 그래서 대법관이 대법원장 한분 계시고 그다음에 행정처장 한분 계시죠. 예. 그래서 두분 빼고 나면은 12명이 됩니다. 예. 14명 중에서 두 분이 빠지면 12명이 되죠. 12분을 세 파트로 3부. 나눕니다. 세 파트로 1, 2, 3부. 3부로 1부, 나눕니다. 2부, 3부. 예. 그래서 네 명이 한 팀이 돼서 부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소부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 소부에서 네 명이 전원 일치가 그러면은 2심 판결에 대해서 네 명이 전원 일치가 되면은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소부에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되게 그렇게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1심, 2심에서까지 재판을 해왔으면은 거의 뭐 1심, 2심이 다른 경우에는 또 약간 갸우뚱할 수는 있는데 1심, 2심이 같으면은 거의 바뀔 수 있는 요인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의가 되면 나오는 거네, 대부분. 그래서 넷다 합쳐지면 그대로 끝나버리는데 그중에 한 명이라도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아 이건 의심이 있을 수 있다.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문제라도 제기하면 그건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네 명이서 하지 말고 13명이서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13명이서 하는 대로 보내자라고 해서 하는 게 전원 합의고요. 저는 합의가 굉장히 큰 사건이네, 그러면. 그게 되려면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그 사건을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사건이 소부로 갔을 때, 아, 저는 소부에서 당연히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법리가 당연한 법리였고, 명확하니까. 명확하니까. 저는 소부에서 끝난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원부로 보내더라고요. 나중에 소문 듣기는 2대1로 나뉘었다고 저는 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뭐, 확인은 안된 건데, 일단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2대2로 되었다는데, 제가 소부에서 전원 합의부로 가는 걸 보고, 저것만으로도 저거는 엄청난 특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 한 배정된 그 특정 부의 소부에 배정된 네 분의 대법관이 결정을 그냥 마쳐야 되는데 그거가 그냥 12명으로 13명 13명이네. 13명. 대법원장까지 예. 갔으니까 13명으로 옮긴 것 자체가 저게 특혜라고 보셨구나. 저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는 굉장히
저 사건을 봐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벌써. 그러니까 봐줬다는 게 어떤 뇌물을 받고 봐줬다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 살려주기 위해서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왜 사실은 그 국민들이 이렇게 재판을 받아보면 되게 그렇습니다. 사건 하나를 딱히 이렇게 뭘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내 사건을 좀더 판사들이 진지하게 봐주기만 해도 판사들이 내 사건 기록을 안 봐주지 않을까 그걸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더 다른 사람 한번볼거 내가 두번 봐주고 두번볼거세번 봐주고 한 번이라도 더 봐주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게 느끼는 게 일반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물론 거물급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더 봐줘야 될 의미가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소부에서 끝날 만한 사건을 그렇게 전원부로 저는 보낸 것 자체로도 그뭐 뒤에 비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떠났어. 예, 떠나서 아, 이 사건은 내가 특별히 한번더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대법관들이 가지게 만들었다는 대법관들이 다 한번 보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 아, 자체로 그 아주 저는 중요한 거네요. 그런 이제 내부에 예. 계시지 않으면은 한번더 보게 만들도록 한것 자체가 예. 너무나 명확한 그런 법리로 그냥 끝날 사건을 한번더 예. 모든 법원 13명이 다 보도록 만든 것 자체가 예. 상당한 종류의 그런 아주 참 특혜를 준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저는 배려로 굉장히 큰 배려를 해준 큰 거라고 봅니다. 배려로. 예. 아, 그리고 오해를 살수 있겠네요. 그렇게 가는 걸 보고 저는 야, 참 특이하다. 어떻게 저 사건을 저렇게까지 전원부로 보내지? 참 대단히 봐주네. 굉장히 크게 배려를 해서 재판을 진행하네. 역시 거물급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보는구나. 그때 이미 라고까지는 의문문을 찍었겠네요. 생각을 야, 했습니다. 저렇게 많이 봐주면 되냐, 이렇게 예. 생각하셨겠네요. 절차 자체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에서 편의를 봐준 건 아니고, 예. 절차적으로 굉장히 편의를 봐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보시죠.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이게 뭐 예. 현직 대법관이 이제 재판글의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본인한테 엄청난 그런 뭐 불명예지만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대한민국의 헌정 역사상 그렇게 현직 대법관이 재판글의 의혹과 관련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낙선되는 것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보시죠.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제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그 방문 일지가 2019년 7월 16일 날첫 번째 방문이 1시간 정도가 있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달 후인 9월 19일 날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 사건을 접수를 했단 말이죠. 예. 두달 후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4시간, 4번 방문이 있었고 총 3시간 40분 있는데 2020년 6월 15일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사건이 해부가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한번 방문이 1시간짜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7월 16일 날한달 후에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예. 그 다음에 2회 방문이 있었고 1시간 40분 걸렸는데 그두번 방문했고 그다음 9월 8일 날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을 퇴임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을 볼때 이제 뭐 사람들은 판사가 아니더라도 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사건 추이를 쭉 보면서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그 구조로.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고 뭐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내가 김만배 씨란 사람을 몰랐다 이렇게 하지만 김만배 씨가 이제 머니투데이 기자로 계시면서 법조 출입 기자였고 그 다음에 왜 나는 참이 김만배 씨가 그냥 집에서 만나든지 딴 데서 만나든지 대법관실을 가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지 참 지금도 아리송한데 이렇게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부터 상당한 종류의 특혜를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간에 받은 김만배라는 화천대유 대주주가 이재명 후보의 사건 전후에 가지고 8차례 또 토합해서 9차례 이렇게 방문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판사가 이 중요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해 당사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예외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외적이죠. 요즘은 이게
그 예전에는 뭐한 20년 전, 30년 전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 10년 이내의 상황이라면은 글쎄 법원에 그렇게 더군다나 대법원이지 않습니까? 대법원. 대법원은 이게 사람의 출입이 자진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서류 재판을 하는 곳이거든요. 변론이 굉장히 예외적. 1심, 2심에는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하고 얘기를 해서 판결을 하죠. 근데 대법원은 종이 재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변론을 열 경우도 있는데 예외적으로 열지 기본적으로는 종이로 가지고 상고 이유서 내고 상고 이유서에 답변 보고 그리고 서면으로만 판단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해 당사자 갈 일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로도 이미 의혹을 살 만한 충분한 행동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이 되는 거고 제가 그 사건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모든 그 의심스러운 상황을 지금 뭐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다 기억은 못 해내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둔 것은 아니라서. 근데 제가 하나 지금 딱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라고 봤던 것이, 권순일 재판관님께서, 대법관님께서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나는 요약 보고서만 봐서 상황을 잘 모른다. 화천대유라는 게그 판결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것도 불구하고는 그게 일반인들 보면 아, 요약 보고서만 보면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요약 보고서가 요약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재판 연구관의 연구 보고서인데요. 재판 연구관의 연구 보고서는 굉장히 그 수준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대법관이 일일이 종이를 그 많은 기록을 일일이 종이를 다 뒤져가면서까지 기록을 파악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대법관 밑에는 재판 연구관들이 그 재판 연구관들이 다 그냥 진짜 어떤 연구원들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판사 경력이 작게는 10년에서 많게는 20년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 상당히 어떻게 하면 법관 엘리트들이겠네. 엘리트입니다. 최고 법관 엘리트이고 내에서. 법원 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가는 사람이어야지 대부분 재판 연구관으로 갑니다. 예. 판사들 중에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리 전부 다 판결 기록을 보고 이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법관이 그 내용만 보고 그 페이퍼만 봐도 전체 사건을 파악하기 충분할 정도로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판결을 수십 년 동안 써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판사로서 어떤 부분이 궁금해할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써줘야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편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정성들여가지고 수십 페이지의 페이퍼웍을 하고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백 페이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페이퍼를, 그런 보고서를 주고 보시고 사건 파악을 하라 그랬는데 그걸 마치 한 장짜리 종이 요약 보고서 보고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시스템을 아는 사람 같으면 저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말안 한다.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거죠.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을 내부의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은 바로 판단할 수 있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대법원 연구관은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한 경험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할 때도 제가 보통 연구보고서 하나 쓰면은 작게는 40, 50페이지에서 많게는 뭐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가장 쓰거든요. 사건을 압축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그다음에 판례를 소개하고 그래서 그 헌법재판관들이 의사결정을 재판은 판결을 내리는데 가장 합리적인 그런 재판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거의 제가 볼 때는 대안 1, 대안 2까지 다 나오겠네요. 그게는.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것만 보고도 사건을 다 파악할 다수 있고, 봐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것만 보고 좀 불안하면은 그때 굳이 좀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거의 없습니다. 없겠네요.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토론을 할수 있는 정도의 보고서를 줬는데 그 보고서를 마치 한 장짜리 요약 보고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정직하지 않다라는 걸그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바로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심을 가지게 되죠. 지금 그런 말씀하신 상태에서. 것처럼 그 이제 그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덮거나 숨기거나 속이려고 하는 게 없으면은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실이 아닌가 하고 좀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덮어야 될 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예. 뭐 판사들도 그래서 마찬가지겠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 결국에는 판사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되면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책임 안 지고 싶어 하는 건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예. 예, 그걸로 가지고 의심을 저는 품은 상태에서 일단은 벌써 월 1,500만 원씩 1억 이상의 돈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50억 클럽 얘기가 나왔죠. 예. 그다음에 김만배 씨는 권순일 재판관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발소를 여러 번 찾아갔었고, 예. 그다음에 판사들한테 작업해뒀다는 얘기까지 하죠. 예. 저는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권순일 대법관님이 어떤 비위를 저질렀다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아직까지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안 드리지만은 이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은 이거는 규명은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의 의혹이 생길 정도면은 일반 국민들 상당수는 벌써 결론까지 가버리시거든요. 예. 저 사람이 이미 뭐 부패하고 재판거래도 하고 돈다 받고 이렇게 했구나. 여기까지 가버리십니다. 쉽게. 예. 적어도 법률가라면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의혹이 생겼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의혹을 밝혀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오히려 밝혀야죠. 그리고 아니면은 처벌을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거 전에 계속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했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렇게 중요한 일을 저렇게 쉽게 처리하고 있나. 계속 대장동 본 사건에만 매몰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게 대장동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건설업에 굉장히 많은 부패한 세력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단지 그 금액이 너무 크고, 너무 핵폭탄급이어서 사람들이 놀라움의 정도가 더큰건 맞는데. 근데 사실 어떤 사안의 본질을 따지는 문제에서 살펴보면은, 이쪽이 훨씬 저는 더, 이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예. 이거는 어느 일 개인의 비위의 문제고, 어느 일 집단의 비위의 문제인데,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을 받치고 있는 어떤 구성 분자가 저런 일에 관여되었다라는 의혹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국민들이 그 시스템을 믿게 만들어준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질적으로는 오히려 더큰 문제고 꼭 밝혀내야 될 문제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계속 수사가 안 됐었고 지금도 딱히 수사한다라는 건 없죠. 지금 이제 기대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 부분에서 수사가 이루어질까 기대하는 정도의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데 아마 정부가 안 바뀌었으면은 그냥 덮였으면 100% 그건 더큰 덮었겠죠. 문제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아찔하다라는 생각을 그게 하게 어떤 됩니다. 사회에서는 뭐 처음에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렵지, 이제 그런 재판 거래가 이제 묻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일종의 이제 예고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이제 일상적인 거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 이제 그 문헌들을 많이 읽을 때 보니까 고대 그리스의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나중에 나라가 이제 어려워질 때가 보니까 재판관들이 부패해지더구먼요. 예. 그 당시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재판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계속 어떤 사람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은 거기서 또 이제 예. 알아가지고 또 이제 행을 때려가지고 재산 빼앗고 추방시키고 그렇게 돌아가더군요.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구나. 뭐 옛날 사람이 지금이나 망하는 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그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을 도구화해가지고 그렇죠, 타인의 맞습니다. 재산권을 편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탈바꿈해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인간 본성에는 저렇게 야수성이라든지 폭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다음 또한 가지 부분이 재판연구관들이 원래 처음에 작성했던 보고서가 거부당하고 새로운 보고서를 올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첫 번째 올린 그런 보고서가 원래는 공개돼야 되는데 공개되지 않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저도 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 일단은 보고서가 제가 알기로는 무죄 취지 보고서가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다라는 걸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원합의체 보고서가 아마 공개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례적이죠. 지금 오히려 국민들 의혹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런 거 빨리 공개를 해버려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거든요. 법원 안에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결문 등록하면 바로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연구관 보고서도 사실은 연구관 보고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에센스라서 판사들한테도 안 나옵니다. 저희들도 못 봅니다. 연구관 보고서는. 예, 판결문은 다볼수 있는데 연구관 보고서는 저희들도 못 봅니다. 그래서 연구관 보고서 좋은 거 보고 싶으면은 사건 풀인데 해결이 안 되면은 연구관 보고서 부탁해서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청탁을 그렇게 하구나. 예,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연구관 보고서가 대법원 안에서는 공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부분 시스템은 모르지만은 제가 헌재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예. 헌재 안에서는 공유가 되죠. 그래서 당연히 안에서 공유가 돼야 될 텐데 유독 그거 하나만 지금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든지 정상적이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으면 무조건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상식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좀 일이 어렵고 이렇게 좀 순리대로 풀려면은 오히려 좀이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순서를 바꿀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 결론을 바꾸는 건 아니고 그때 제 동료가 바로 옆에 있던 동료가 해준 말이 그렇게 의심을 받는 사건일수록 오히려 통상적으로 가라. 그게 의심을 안 받는 방법이고 공정한 방법이다.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서 제가 그때 그대로 통상적으로 처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죠. 통상적으로 처리했으면은 그나마 조금 의심을 벗을 수 있는 걸 지금 자꾸 막고 있으니까 더 의혹을 사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 대법원이 들어오고 나서 정치적인 법원으로 바뀌었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편향된 판결을 한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실제 결과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더더욱 의심만 더 사고 더더욱 대법원을 못 믿게 하는 거죠. 예.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지금 이제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참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뭐 번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가 참 가장 낙담하신 분들이 어느 분이신가 이렇게 뭐 벌써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은 이재명 후보가 낙담을 했겠지만 뭐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 낙담을 많이 했겠다. 문 대통령이 집권 첫날부터 국정운영의 모든 목표가 그냥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런 데다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동안 그렇게 잘해왔는데 이렇게 막판에 그냥 이렇게 사달이 나면 어떠냐. 그럼 내 앞으로 내 노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제가 이제 글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 작가니까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번뜬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거든요.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제 연배가 이제 1959년생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프로필을 쭉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1959년은 평준화 시대에도 대전고등학교가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인재들이 다 대전고등학교를 가서 졸업을 많이 했습니다.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오르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군의 뭐 별다른 것이 그렇게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지만 이 소위 그 판사로 입신해가지고 대법관까지 올라가는 것은 본인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천운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뭐. 그 나이가 되면 이제 60 하나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 자기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어떤 사람이 서게 됐을 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 타협이 이제 완전히 본인을 그냥 골로 가게 만드는 타협이 될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예. 그게 뭐 예를 들면 본인이 뭐 어떤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저분이 저렇게 왜 선택을 했을까. 그게 이제 결국은 정권이 계속될 것으로 베팅을 한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권이 계속될 걸로 베팅하기에는 뭐 그렇게 100%가 확실한 건 아닌데 뭘 영화를 보고 저렇게 저런 결정을 내려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보니까 그분이 이제 뭐또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뭐 실무를 알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공직자가 되면은 그 자리에 서면은
관인을 찍기 때문에 그 부분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겁난 거죠. 지금 노정희 씨가 뭘 동서남북을 전혀 구분을 못할 거라고요, 실물을. 밑에 사람들이 그렇죠. 다 짜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책임은 다 덤탱이를 씌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직이란 예. 것 자체가 겁난 게 그냥 도장을 찍은 사람이 나중에 법률적으로 책임을 다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 큰 사건이 이제 4.15 총선도 저렇게 관련이 돼가 지금 이제 뭐 일종의 이연 과제로 좀 넘어갔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분이 저렇게 그냥 오해를 받을 그런 일을 관여했을까? 그런데 대해서는 인간적인 좀 처근함이라든지 안타까움이라든지 그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사람이 그 주변에 접근해 가지고 그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그런 경험을 좀 한 사람들은 알죠.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런 주변에 그런 아주 이상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과거의 친분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네. 입을 빌리거나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왜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딱하네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혹이 오는 순간들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덤벼듭니다. 분명히. 당연히 덤벼들죠. 예, 당연히 뭐 그거는 뭐 거의 필사적으로 덤벼든다고. 예, 필사적인 이쪽은 이쪽 예, 죽고 사는 문제니까. 예, 자기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필사적으로 덤벼드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가졌던 배신감이 그런 거거든요. 적어도 대법관이라는 일선 법원의 판사들도 그만한 의혹이 생기면 배신감이 들고 문제의식이 심각해지는데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판사들의 어떤 성직자 같은 어떤 삶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판사들까지는 그걸 요구하기에는 좀 너무 폭이 넓다 해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14명의 대법관만큼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저는 가끔 그런 이미지도 있는데 왠지 그 옛날로 치면 소도 뭐 아니면은 성역화된 뭐 이 인도식으로 브라만 같은 계급이 그럼요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예. 왕권조차도 위에 있다고 볼 예. 여지가 있는 그런 그런 정도의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적어도 지순지구한 법의 원리만으로만 무장된 사람이라는 적어도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만은 지켜지기를 항상 원하죠. 원하고 그리고 적어도 선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은 있죠. 예, 선은 있는데 아 50억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시장 이 뭐 그 보통의 범부들도 그런 금액이나 그런 돈을 거래하는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대법관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이렇게 배신감이 들고 그런 거는 진짜 뭔가 좀 밝혀야 되겠다. 저는 오로지 그 생각 하나로 계속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거는 대법관 한 명의 문제만이 아니죠. 아니고 예, 그거는 지금 대법원 시스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료 대법관들은 도대체 과연 뭐 하셨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제대로 감시 감독을 안 하고 그냥 끌려가시기만 하셨나. 그 5대 7이었지 않습니까? 예. 5대 7이었으니까 어쨌든 7명은 뭐 이번 사건이 밝혀지게 되면 도덕적인 그런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외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도 분명히 저런 식의 어떤 이례적인 법리 변경이 있을 때는 뭔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안 하고 그대로 끌려가신 것. 뭐 저도 이런저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확인 안 된 부분이라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예. 결국에 따라서는 많은 분들이 대법관 중에 많은 분들이 책임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뭐 그게 도의적이든 아니면 법적이든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뭐 임기제인 대법관들이 계속해서 그동안 뭐 수백 명이 이렇게 바뀌어져 왔지 않습니까? 예. 바뀌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가운데에서 또 뭐 그런 유혹도 있는 분도 계셨겠지만 어떻든 간에 표면적으로 국민의 눈에 비치기에 대법관 현직 대법관이 재판 거래의 의혹에 관련된 그런 연루 의혹이 나오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처음 갔거든요. 예. 이번이 처음이기 맞습니다. 예. 때문에 이게 보통 그 심각한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의 전원 합의체에서 13인 가운데 7대 5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적으로 너무나 단순한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넘겼고 전원 합의체에서 무려 7명이나 되는 신분들이 5명의 팽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뭐 개인의 일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의심도 들지만 정말 이 대법원의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참 규명돼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장동보다 훨씬 큰 문제다. 이거는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예, 뭐, 그 부분은 뭐, 몇 번을 강조해도, 한 뭐. 번더 제가 또한 가지 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대법관들이 임기가 5년이죠. 6년입니다. 아, 6년이시구나. 예. 6년이시면 이제 6년을 나오면은 대개 이제 대형 로펌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대학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그 로스쿨이 있지만 그 명문 로스쿨 자체의 석좌 교수로 가는 것도 어렵지만 뭐 예를 들면 세칭 명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뭐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나 이런 데그 석좌 교수로 간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그 잡기가 힘든 행운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행운의 연속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저렇게 석좌 교수로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그렇게 갈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요즘은 대법관이 13분이나 되니까 이게 6년 임기에 13번, 1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2점 한 2, 3명은 해마다 새로 계속 나오시구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2명 이상의 대법관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대법관 숫자도 생산되는 대법관의 숫자도 굉장히 적지가 않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거의 레벨이 어떻습니까? 지금 위계로 보면. 똑같죠? 그럼 그 헌법재판관들도 계속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재판관, 최고 법관이 지금 헌법재판소 9명하고 14명, 그러니까 23명이 되는 거죠. 23명이 6년 단위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은 1년에 4명씩 나오는 거네요, 역사 입사하면. 예. 그죠? 4명씩 나오는 거니까, 4명 좀안 되게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또 물리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지방대 석좌 교수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방대도. 예,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지방대 석좌 교수 자리 얻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근데 뭐, 물론 서울대가 있긴 합니다만, 연대 정도의 명문대에서 그, 석좌 교수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더군다나 석좌 교수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학교에서 급여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예. 기금을 만들고 그 어느 누군가가 기금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기부를 하면은 학교에서는 그 기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급여를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렇게 그래서 이제 되면은, 그렇게 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석좌 교수나 또 특례 교수 같은 제도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대학이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기금을 기부하고 그 기금 운용을 통해 가지고 봉급을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지금은 그런 사립대학들이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등록금 그런 그 동결이 그렇게 오랫동안 무자비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바로 마치자마자 그냥 최고의 그런 사립 대학의 로스쿨 교수로 석좌 교수로 갈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기금을 만든 주체를 파악해 볼 필요도 있겠다.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면은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거는 조금 제가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수사나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진실규명이 밝혀져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법원 내부의 태도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게 아주 그 중요하죠. 법관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거든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옛날에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사실 재판글이라는 용어가 그때 처음 쓰였습니다. 재판글이라는 거는 사실은 법률적인 용어도 아니고 어떤 뭐 형법전에 있는 법전에 있는 용어도 아니고요. 그뭐 다분히 사실적인 표현인데 말 그대로 재판글이라는 거는 이득을 주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유리한 이득으로 재판에서 뭔가를 받으면은 그 유리한 이득이라는 게 되게 뭐 금전이거나 그 유사의 것이면은 그건 뇌물죄가 되는 거죠, 쉽게. 그래서 그냥 사실은 재판글이라는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뇌물죄라 그러면 됩니다. 근데 왜 재판글이라는 용어가 생겼냐면은 사실은 이전에 양승태 대법원장님 사건에서 그게 뇌물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도덕적으로 이 사람을 비난하고 싶으니까 난 주로 이제 뭐 직권남용 이거 가지고 문제 삼았지 사실 재판글이라고 할 만한 그 정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지상의 목표가 상고법원을 좀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워낙 사건이 폭주하고 폭주해 가지고. 상고심이 형식적인 재판이 되니까 자신의 어떤 대법원장으로서의 최고의 어떤 소명의식, 업적 같은 그거는 것이구나.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정상적이고 완전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그걸 계속 추진을 하셨는데 근데 그게 이 행정부나 아니면 정부 쪽에 의해서 잘 이렇게 국회 쪽하고 정부 쪽에서 잘안 돌아갔던 거죠. 그게 잘 동의를 못 받아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를 하신 겁니다. 생색내라는 게 우리가 이전에 이런 판결을 한 것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뭐이 정부하고 꼭 친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런 것좀 해주면 어떻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실제 말씀을 못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페이퍼가 나왔죠. 그렇게라도 말씀을 좀 밑에 시민관들이 대법관님 이래가지고는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이런 거라도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대통령한테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쪽지를 한줄 쪽지를 드렸는데 그거조차도 또이 자존심이 허락 안 하셔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 저는 그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걸 재판거래로 엮은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 죄가 안 되니까 재판거래라는 멍에를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재판거래를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재판거래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실상의 재판거래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예. 현상이거든요.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건 명백한 재판거래의 의혹이죠. 뭐 아직까지 의혹이기 때문에 제가 의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혹이고 그래서 그 중요도는 아니면 비위의 정도로 봐서는 이전에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차원이 거죠. 다르죠. 그거는 다소 좀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뭐 직업적으로 좀그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좋았을 행동인데, 법한. 예, 이거는 바로 굉장히 큰 범죄행위거든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건 희대의 범죄극이라고 봐야 되는 수준의 행위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 안에 법관들 중에 일부 이 편향된 그 조직화되고 편향된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비롯한 이 판사무리들이 발칵 뒤집어져서 거의 그때 사법 자살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스스로 자해행위를 한 거죠. 그렇게까지 하던 법관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은 그거죠. 아, 적어도 저렇게까지 하는 건 나는 부적절한 거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용납은 잘안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 정도 했으면은 앞으로는 저만한 문제가 생길 리도 없고 저만한 문제조차도 앞으로는 판사들이 겁을 내서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큰 문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더큰 문제가 벌어졌으면은 지금쯤이면은 대한민국 판사들 전체 3,000명이 다 연판장을 돌려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쥐죽은 듯이 조용하죠, 지금. 예. 밖에 나와 있는 나만 떠들고 있지, 본인들은 아무도 안 떠듭니다, 지금. 예. 이게 이래가지고 과연 사법부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나. 제가 뭐 판사 한명한 명이 어떤 구체적인 일반 사건에서의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건 의심은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이런 정치적인 사건, 아니면 어떤 진영화된 사건, 이런 사건에서는 저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를 끌어갈 만한 지탱해 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법관들의 모습인가? 그런 식의 어떤 소신이나 어떤 생각도 없는 법관이라면은 결국
세월이 바뀌어서 또 정치 바람이 한번 불고 또 대중이 어떤 판결을 요구하면은 그 요구하는 대로 또 판결을 써줄 그런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원이 돼버릴 거거든요.